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하트 인사 뽕뽕. 네. 네, 날씨가 더운데 오늘도 덥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네,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스카이블루, 그리고 옐로우, 오렌지, 레드, 티타늄 화이트, 프루시안 블루, 그리고 바이올렛, 원두시나, 핑크, 라이트 그린, 셀 활성제는 화이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는 요거 먼저 해야죠. 네, 취업 귀지업봉. 네, 이거 항상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거죠. 사용 안 할 때도 있고. 네, 여기는 코팅지. 네, 네, 긁을 때 사용하죠. 네, 그리고 요거 설명 안 했네요. 오늘 요거 제가 새로 만든 물감입니다. 마젠타, 그렇죠? 네,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캠퍼스 사이즈는 6F 캠퍼스 40.9 곱하기 31.8cm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지금 보이는 재활용 캠퍼스에다가 활용해서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무궁화꽃입니다. 네, 무궁화꽃의 주제가 꽃말이 영원함.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함,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면서 좋은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로는 Aternity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영원한 에너지,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거나, 네, 항상 생활 속에서 영원한, 뭔가 좋은 것들이, 영원함이 이루어지는 좋은 나날 되시라고, 오늘 영원한 주제로 무궁화 꽃의 꽃으로 아름다움,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팍팍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함. 네. 오늘 오래간만에 라이트 그린으로 영원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색으로 한글로 영 여기 쓸까요? The sky on your mind.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